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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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농협에서 오신 거예요? 예. 아, 앉으세요. 예. 여기 앉을게요. 저거 메뉴 좀. 우리는 뭘 먹을까? 시그니처 메뉴. 대게라면. 네. 네. 대게라면 두 개. 두 개. 떡국 하나. 떡국 하나. 매운 비빔밥을 하나 먹어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어. 먹어봐야죠. 예. 이렇게. 도전. 예. 네. 도전. 화내지 않기. 아,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 현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님이 안 하시고 누가? 아, 제가 다 전수를 했어요. 직접 하신 걸 한 걸 먹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움직여봐야 되나? 아유, 아유,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내가 특별히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아이고. 몇 달? 완전? 다섯 개요. 다섯. 계란. 어? 다 넣고 김 넣고 후추포 오케이. 1인분 치고 너무 많지 않냐? 네. 아, 이게 국물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자. 네. 아까 내가 국물을 내가 너무 헤비하게 했어, 그치? 아유, 우리 또 서련이가 만든 또 떡만둣국. 아유.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요. 첫 손님이셔가지고 좀 많이 담았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대게라면.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뜨거워요? 네? 이거 스테이크. 이거 이렇게 안 뜨거운데 원래? 스테이크. 그래요? 모르시구나. 전 안 먹어봤고. 아유. 혹시 배추김치가 있어요? 네네 있어요. 익은 걸로. 익은 걸로 주세요. 네네. 잘 먹겠습니다. 고기 먹겠다. 소고기. 소고기. 몸에 신다. 되게 고와. 소고기 신다. 맛있어요? 떡국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다행이다. 맛있어요? 여기 방앗간에서 네. 방금 가져온 떡으로 떡국 한 거거든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 김치는 좀 특별한 김치예요. 절에서 뭐 이게 새우젓 같은 거 안 하고 아~ 스님이 직접 만드신 이게 네. 네, 네. 이거 생고기로 먹을 때는 어떤 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익은 김치하고 해서 아~ 네, 이렇게 먹으면 병원아 고기 아 예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가면 돼. 비벼서 드셔보시라고 해. 비빔밥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별로 안 맵게 생겼는데? 김에다가 이렇게 한번 싸서 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도전 외쳐야 됩니까? 도전! 도전! 맛있어? 매워? 더워, 씹어봐야겠다. 맛있습니다. 안 매워? 안 많이야? 안 매워요? 좋은 김치여가지고 네. 이게 서울 맛이신데 내가 고추기름 먹는 거 얼굴 점점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얼굴 점점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덥네요. 어, 진짜 빨개. 아,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고? 예. 눈이 어떠세요? 아니, 이거 얼굴이 덜 빨개진 것 같아. 좀 더 비벼주세요. 아, 근데 진짜 좋네요. 근데 내가 뒤에 파가요. 갑자기 뭐가 때리는 맛이 있구나. 아 근데 색깔부터가 아예 진짜 너무 매워. 김치 자체가 워낙 근데 저게 참기름이랑 고추 참치랑 같이 안 매워. 비비면 네? 너무 매운데? 아 괜찮으세요? 네. 하나도 안 매워. 오 되게 잘 드시네요. 독한 거죠. 우리 신 과장님이 아 독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나 오늘 메뉴가 일단은 떡국인데 이야 소고기 양지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매운 김치 비빔밥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도전하실 분들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네. 어 매운 거 좋아하죠. 그러면은 떡만둣국 하나 그럼 대게라면 두 개 그리고 비빔밥 하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집도 아니죠. 이렇게 재밌게 점심 먹으면 참습니다. 아 진짜? 아, 나도 혼자 혼자 먹다가 나도 진짜 혼자 먹다가 식사 나왔습니다. 요거는 시키신 매운 김치 비빔밥이고요. 요거는 떡만둣국. 여기 너 제가 비빌까요? 네. 요거는 이거 아 벌써 조 사장님 요거 대게라면. 네. 김정희 오빠가 같이 그래도 된 거예요? 네. 이게 저희 몇 명이세요? 아, 오빠가 맞아? 맛있겠습니다. 만두가 커서 좋아요. 어, 진짜. 만두가 커서 좋아. 원장님은 안 쉬고. 어.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아, 매울 것 같아서. 1인분 맞아요? 그리고 매운 거 잘 먹은 사람 부러워. 너무 매워, 언니? 어, 나 진짜 너무 매워. 아, 그래? 매운 거 잘 먹는 거. 안 매우세요? 안 매우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어, 정말? 아니, 생각보다 안 매운 거 봐. 매워요, 어. 그냥 맛있게 매우면 다행이지. 저희 집 신랑이 맨날 나하고 정은성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윤성이랑? 네. 신랑이? 얼마 전에 저거 와서 뵀거든요. 그런데 밤에 하는 말이 좋아할 만해. 남자가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 감사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를 알겠다고. 조 사장님. 예. 예. 잘 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우리가 어제 야근하면서 만드는 잡곡 선물 세트입니다. 아,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에 잡곡이 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왔나 보다. 어, 일로 와. 앉아. 몇 살이에요? 저희 둘은 15이고 얘만 14살 이제. 아. 정말요? 어떻게 돼? 오. 다이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매운 김치 비빔밥 먹어. 젤루라 매운 김치 비빔밥 먹어. 왜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눈물 나게 맛있어. 눈물 나. 진짜 어, 맛있어요? 어. 매운 거 좋아해? 좀 네? 매워. 아니요? 저 매운 거 잘 먹어서. 오. 네. 저 매운. 비빔밥은 저기 안에 무서운 아저씨 있지? 네. 무서운 아저씨가 만드는 거고 떡국은 얘가 만드는 거고. 어, 그럼 이제 떡국 먹어. 어, 그럼 이제 떡국 먹어. 40일이다. 조용히. 떡국 먹을 거야. 종류별로 하나씩 시켜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래? 어, 그래.
그럴까? 그래. 라면 네. 하나, 떡국 밥 하나, 줄게. 비빔밥 네. 하나 이렇게. 나 맛있게. 네. 예, 감사합니다. 하루는 먹으라고 하시는 정신없어. 잘 만들잖아. 나 오늘 떡국밖에 안 먹을 거야. 다른 누나가 너무 잘 만들어? 찌개 어떻게 해? 아, 진짜 울 것 같아. 아니, 울 것 같아, 어떡해. 얘 떡국 먹이지 말자. 자, 우리 설현 양이 드디어 만든. 이게 매운 김치 비빔밥이고. 네. 이거 김이랑 같이 싸먹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떡국. 네, 떡국. 이게 내가 아까 비빔밥 먹은다고 하다가 제가 떡국 만들었다고 하니까 떡국 먹겠다고. 떡국 원래 좋아해. 아, 저 원래 떡국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 왜? 누나 눈을 왜 못 봐? 왜 떡국만 보고 있어? 떡국이 그냥 아, 진짜. 아, 누나 있어요, 진짜. 와. 귀엽다. 자, 라면. 오. 누가 시켰어? 아, 같이 먹으려고? 네, 다 같이 먹어. 오. 야, 매운 거 같다, 좀. 먹어봐. 먹어봐. 좋나요? 참는 거야? 씹어 빨리. 맛있어. 아까 목이 말랐어. 목이 말랐어? 근데 갑자기 이제 목이 많이 말랐어? 네. 아이고. 그 중에 저걸 먹는다고 해서 왜 자존심 부려가지고? 다 재료를 갖다 다 먹으라 했다고. 그러면. 내 건데 면발